이제 마스크 쓰고도 잠금 해제가 된다고? 그럼 이것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간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원래 저는 엄청나게 찬양을 했던 기능인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졌던 그 기능, 페이스 아이디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iOS 14.5에서 추가된 애플워치 잠금 해제 기능입니다.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아이폰, 그게 마스크를 쓰더라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기능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맥에서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때 PC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도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기능을 오래전부터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한데 왜 이때까지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지? 싶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코로나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예전에 터치 아이디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인지 드디어 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잠금 화면으로 가면 스마트 락이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워치가 아닌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추가해서 뭐 워치나 차나 이제 버즈 프로나 이런 거를 입력하고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 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한 블루투스 기기를 착용하거나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별도의 보안 인증 없이 바로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던 것이죠. 안드로이드의 스마트 락은 블루투스 기기, 그러니까 뭐 미밴드나 블루투스 기기라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꼭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소를 등록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래 지문 인식을 해야 되지만 갤럭시 워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풀려요. 특히 저는 이것을 차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것을 봤다시피 보안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 장소에 간다면 그냥 무조건 잠금을 해제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보안은 편의 기능과 거의 반비례해요. 보안이 높으면 편의성은 낮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면 보안성이 낮아지고. 하지만 이번에 애플에서 추가된 기능은 안드로이드의 스마트 락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페어링만 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잠금을 해제해버리지만, 아이폰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와 두 개 다 엮어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쉽게 잠금이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기능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 먼저 iOS 14.5 그리고 WatchOS 7.4 베타 이상이 되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식이 아닌 베타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베타니까 절대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간혹 이렇게 제가 절대 베타는 신중히 고려하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야, 맨날 하지 말라고 해도 업데이트를 해서 이 앱은 안 되는데요? 저건 안 되는데요? 롤백을 어떻게 하죠?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워치와 폰을 업데이트했다면 페이스 아이디 및 암으로 들어가서 unlock with Apple Watch라고 되어 있는데, 이 Apple Watch로 활성화 시켜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아, 갤럭시 워치는 착용하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 페어링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풀리는구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애플워치에 있는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줘야 돼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은 걸 싫어하다 보니까 아이폰에서 먼저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게 되면 자동으로 애플워치의 잠금도 해제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바로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금이 항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작업 없이 잠금을 해제할 때 이렇게 원래는 잠금이 풀리지 않지만 얘와 페어링 되어 있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면 애플워치의 햅틱 피드백으로 다다닥 하는 느낌이 오고 잠금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잠금을 풀었을 때는 애플워치의 반응도 재밌어요. 자,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게 되면 지금 제 아이폰이 애플워치로 잠금이 해제되었다고 뜨잖아요. 자, 다시 이렇게 하면, 만약 여기서 내가 해제를 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락을 하면 다시 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근처에 있고 내 아이폰을 들고 잠금을 해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워치에서 바로 잠글 수 있는 이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보안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일단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지금은 문제없이 애플워치의 피드백이 오면서 정상적으로 풀립니다. 만약 여기서 마스크를 벗고 한다면
이때는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페이스 아이디를 그대로 쓰면서 잠금을 해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워치에서도 햅틱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애플워치를 착용했을 때 다른 사람이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다른 사람이 마스크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때는 또 신기하게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원래 방식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애플워치로 잠금을 해제하려 하더라도 이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 얼굴을 스캔하지 못한다면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대로 눈을 감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때도 또 풀려요. 이 테스트를 봤을 때는 애플워치만 착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잠금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주시하거나 얼굴을 어느 정도 스캔을 해야 애플워치를 대체해서 잠금이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봤다시피 마스크를 썼을 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풀리는 걸 봐서는 그것 때문에 애플워치에서 락 아이폰이라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작 방식을 추측해보자면 잠금을 해제할 때 페이스 아이디로 먼저 얼굴을 읽어드린 다음에 만약 마스크 때문에 얼굴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애플워치 착용 여부를 확인해서 잠금이 풀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또 해봤거든요. 먼저 애플워치를 대체해서 잠금을 푸는 것은 일단 락스크린에서만 가능해요. 여러 가지 뭐 은행이나 카드사, 키체인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었고 잠금을 해제하고 나서 애플워치를 벗더라도 잠금이 해제된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애플워치가 잠겨있는 상태라면 이 기능은 또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있는데 난 이거 몰래 풀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아이폰을 들더라도 애플워치의 비밀번호로 먼저 풀지 않는다면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잠금을 풀었잖아요? 만약 애플워치를 잃어버리는 상황, 블루투스를 끊어버리면 대략 한 10초 후에 아이폰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와이파이를 꺼버리면 와이파이를 켜야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문구가 뜨게 되죠. 그래서 애플이 이 기능을 만들면서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베타이기 때문에 몇몇 약간은 허술한 상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정식에서 잘 다듬어져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서 말했다시피 이 기능은 와이파이가 꼭 켜져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간혹 많은 분들께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혀서 이것을 일부러 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이폰이 자동으로 이제 뭔가 보안이 없거나 신호가 센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잡아버린다는 건데 이거는 밑에 있는 개인정보,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에서 네트워킹 및 무선을 꺼버리면 쓸데없는 와이파이를 잡지 않아요. 이야...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낀 게 뭐냐, 어차피 안드로이드 폰들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지문 인식이 대부분 기본 탑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폰에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 둘 다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쉽게 잠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있으신 분은 그나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된 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처럼 애플워치와 아이폰이 있다면 잠금을 더 이제 쉽게 해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베타이지만 정식에서 이것이 조금 더 잘 다듬어져서 보안성 있게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락이 있는데 애플에서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싶었는데 또 아이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해보니까 이제는 안드로이드의 보안이 굉장히 허술하게 느껴지네. 얘는 착용하고 있지 않아도 얘는 근처에만 있어도 바로 풀리거든요. 아마 곧 있으면 갤럭시도 이러한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